오늘 강연자는 서울대학교 약대 그리고 융합기술대학원 교수님이신 김성훈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좋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비도 오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제 강의 들으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그 3차원의 마술사라는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단백질에 관한 이모저모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단백질 하면 제일 연상되는 단어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혹시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으면 이렇게 손 들고 한번 샤우팅을 한번 해보아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개념으로 처음에 단백질 하면 어떤 것들이 선생님 생각나십니까? 단백질, 아, 그 지난 강의로 굉장히 열심히 들으셨네요. 예. 단백질 하면 DNA를 연상하시는 건 벌써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 거고 또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한꺼번에 다 소리를 질러주셔도 괜찮아요. 여기 뒤에 인공지능이 있어서 여러분이 소리를 질러주시면 바로 그 슬라이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번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해보시죠.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세요? 머리카락, 쇠고기, 뭐 아미노산, 예, 또 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예, 또, 예, 또 예,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 읽으신 것들도 AI들은 다 읽으실 수가 있어요. 예, 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는 단백질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단백질에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단백질을 주로 먹거리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단백질 그러면 뭐 보충제, 뭐 몸이 허하면 단백질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나 보죠. 예, 왜 그런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단백질을 연구하면서 이게 먹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저희 연구원들 단백질을 전공하고 있는 연구원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얘기들을 연구는 다른 걸 하면서 단백질하면 뭐가 생각나니? 그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 보면 단백질에 대한 그 굉장히 커다란 그 공통적인 관심사나 먹거리 쪽으로 많이 있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설국열차 보셨죠? 예, 설국열차를 보면 이 기차의 뒤로 갈수록 하층민들이 살잖아요. 그 하층민들이 먹고 사는 그 식량이 있는데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양갱처럼 생긴 이건데 이게 단백질 블락이라는 겁니다. 혹시 저걸 뭘로 만들었는지까지 기억하세요? 뭐 단백질이 그렇게까지 좋은 먹거리였는데 알고 보니 뒤에 가서 보니까 이제 벌레를 가지고 그죠 만들었는데 아무튼 이런 보면 봉준근 감독까지도 단백질하면 먹거리를 연상하는 굉장한 지금 편견을 가지고 계시다. 예, 그래서 오늘 단백질에 대해서 좀 계몽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단백질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강장가요? 제가 몇 번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을 통해서 여러분들 DNA, RNA 이런 것들을 배우셨죠. 그죠? 아까 그 앞에 우리 굉장히 성적이 좋으실 것 같은데 단백질 하면 바로 DNA를 생각하셨어요. 그죠? 예. 단백질은 당연히 DNA가 만들어내는 최초의 산물이죠. 왜 생명은 유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단백질을 통해서만 표현을 해야 될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단백질은 아시는 바와 같이 ATGC 네 개의 단어를 가지고 구성된 2차원의 정보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여러분 몸속에는 끝없이 이어진 ATGC의 조합으로 여러분은 설계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설계도일 뿐이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려면 DNA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DNA를
어떤 형태로든 형상화해서 여러분의 몸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대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2차원적인 정보인 유전자가 삶의 형태로 현실화되려면 단백질이라는 3차원의 구조로 그것이 표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유전자가 그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고 단백질이라는 것을 생산함으로써 살아가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유전자는 아무런 형태를 가질 수가 없는 데 비해서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은 각각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결혼을 하시고 꽤 연세도 저만큼 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처음에 결혼을 하면 저희도 그랬지만 제일 먼저 갖고 싶은 게 뭐죠?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일 그 신혼부부들이 갖고 싶은 게 자기 집이잖아요. 그죠? 자기 집 한번 마련하면 이제 살만하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문을 차고 들어와서 여보 드디어 집을 마련했어. 그러면서 딱 보여주는데 내가 살 집의 설계도를 갖고 왔어. 예, 그러면 아내가 굉장히 기뻐할까요? 너 누구 놀리니? 그러겠죠. 그죠? 예, 실제로 남편이 이쁨을 받으려면 그 설계도를 가지고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 이제 여기서부터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아,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전자가 2차원의 설계도라면 왜 설계도 갖고 충분하지 않은가? 이 설계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지만 현실은 아닌 거죠. 이것을 단백질이라는 것으로 형상화해야만 우리는 생명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복습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단기 기억 상실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크로모점이 있고 거기 DNA가 있고 DNA가 이렇게 그 전사 효소를 통해서 이제 메신저 RNA라는 걸 만들어내죠. 예, 지난 시간에 아마 김빈내리 교수가 이제 이 RNA가 어떤 거냐 그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DNA는 바로 단백질이 되지 않고 중간에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RNA라는 중간 매개체를 거치게 됩니다. 이 메신저 RNA는 이거의 별명은 단백질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 단백질 공장에 들어가서 이 암호를 이제 그 공장 안에서 이렇게 해독이 되는 거죠. 해독이 돼서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것이 아미노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 아미노산으로 해독이 되고 이건 나중에 우리 강의 뒤에 어떻게 해독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나눠볼 텐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3차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러 오시기 전에 시간이 있으셨으면 이 그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런 단백질들의 3차 구조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죠. 우리 눈이 이 DNA까지는 잘 이해할 수 있어도 이 3차 구조를 볼 수 있는 눈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단백질을 연구하는 것은 많은 그래픽 기술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가상현실 속에서 단백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형태로 접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런 그래픽 기술들을 쓰고 있죠. 어쨌거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수많은 구조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살아가게 하는 실제적인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런 거죠. 단백질들이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 여러분들 혹시 관상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오늘. 관상 보신 창피한 건 아닌가? 관상을 보는 게 창피한 거는 아니죠? 혹시 선생님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없지만. 관상을 보는 것과 단백질의 구조를 보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같지 않은 일이지만 현상적으로는 유사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상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김새를 그 전문가가 잘 쳐다보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니 이런 운명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측해 주는 그런 일이겠죠. 단백질도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단백질의 형태를 잘 들여다보면 이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할 것 같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연구에서 굉장히 커다란 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아미노산의 어떤 서열이 어떤 구조를 이룰 것인가를 알아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그러면 이 3차원의 구조를 알아내는 일이 아주 결정적인 그 키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다 동일한 인간이고요. 그죠? 한 가지 종류인데, 한 가지 종인데 한 전 세계에는 한 70억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고, 그렇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동일한 카피가 세상에 어디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얘기할 수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눈 하나만 봐도, 그죠? 여러분들의 눈을 오신 분들을 다 눈 하나하나를 찍어서 만들어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생명체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라면 생명체는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 다양성이 어디서 기인한 걸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는 한 100만 개의 단백질로 구성이 되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 100만 개의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진 단백질의 조합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특성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단백질은 길이를 달리할 수 있고요. 아미노산의 길이를. 또 그 같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동일한 길이의 단백질조차도 아미노산의 서열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모양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양한 모양은 우리 같은 자동차라는 한 가지 누군가를 나르는 기능을 하고 있는 자동차 하나만 보더라도 자동차의 가지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죠? 예, 뭐 여러분들 각자 지금 다른 차를 타고 오셨죠. 그죠? 그거 왜 그럴까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운반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더라도 그 모양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100만 개가 넘는 단백질이 서로 다 다른 조합으로 이루어진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구조를 우리가 분석하면 이 구조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또 그 단백질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를 잘 이해하면 생로병사를 잘 설명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의 연구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제부터 몇 개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단백질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여성분들은 제일 신경 쓰고, 여기 있는 단백질은 일단 여러분의 미모를 결정하는 단백질들입니다. 그죠? 여성분들이 신경 쓰시는 것들은 뭐 손톱, 발톱, 모발, 모발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막 비싼 샴푸를 쓰시고, 그죠? 예, 그다음에 손톱이 갈라질까 봐 굉장히 또 좋은 걸 많이 드시고, 거기다 페인트도 막 칠하시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아, 여기는 좀 잘 이런 분이 잘 안 보이는, 오늘 불행하게도. 예, 남성분들의 미모는 또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배에 새겨진 왕자, 그죠? 우리는 한 번이라도 평생에 이런 걸 좀 가져봤으면 하면서 살지만
늘 원팩을 배에다가 그리면서 정말 아쉬우면 여기다 왕자를 매직으로 한번 그려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도 다 단백질이 만들고요. 또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고관절이 좀 불편하시거나 그죠? 아, 근데 어제보다 오늘 좀 주름이 몇 개 더 늘은 것 같다 이러면서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이게 마음에 걸리시죠. 어떻게 하면 콜라겐을 좀 덜 소비해 볼까? 혹은 콜라겐을 보충해 볼까? 이런 여러분의 미모와 여러분의 건강성과 젊음을 결정하는 많은 구조물들이 단백질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단백질은 여러분의 미모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그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효소라는 단어 너무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뭐 이 효소 추출물을 드시면 뭐 대사가 좋아지고 뭐 항노화가 되고 뭐 그런 것들. 우리 몸에는 수 없는 대사 과정이 있는데 이 대사 과정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죠. 예. 효소라는 소위 단백질로 구성된 촉매제가 그 대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오시기 전에 식사한 것들이 지금 점잖게 다 앉아 계시지만 그 여러분들의 위장 속에서 지금 다 잘 분해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 식사하신 것들을 분해하기 위한 소화 효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효소들도 100% 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효소가 없으면 여러분은 하루도 살 수가 없죠. 또 여기 아주 가재처럼 생긴 단백질도 있습니다. 얘가 누굴까요? 이미 답은 여기 써 있는데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항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항체가 뭔지. 항체는 저항하는 물질입니다, 그죠? 뭐에 대해서? 우리 몸이 만들어내지 않은 외부의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가재의 이 두 손은 뭘 하죠? 네. 적을 만났을 때 혹은 먹이를 만났을 때 그걸 잡고 먹거나 죽이거나 뭐 그러려고 쓰는 거겠죠. 우리한테는 또한 먹거리이기도 하고, 그죠? 예, 똑같이 이 가재처럼 생긴 이게 바로 항체입니다. 항체도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에서 물질이 오면 그걸 붙잡고 죽여버리거나 제거해버리거나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아까 그 간단한 가상현실 장치를 통해서 본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 토끼 모양을 한 단백질, 각종 모양을 한 단백질들을 거기다가 뿌려놓았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단백질은 또 이런 호르몬도 만들죠. 대표적인 게 인슐린.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좀 드시고 그러면 뭐 당이 난 높아 뭐 이러면서 이제 혈당을 조절하고 싶은 그런 것들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거나 이러시죠.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 호르몬입니다. 뭐 이런 기능들은 사실 끝없이 저희가 이 단백질이 여러분 몸을 도와주고 있는 기능들은 끝없이 제가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1년 동안 강의를 해드릴 수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중요한 구조를 형성하고 대사를 과정하고 오늘 뭐 피 속에 있는 알부민 같은 것들은 영양소나 산소들을 또 움직여주기도 하고 에너지 저장, 운동, 면역, 조절, 독소, 심지어는 독소, 뭐 뱀이 만들어내는 거 전갈이 만들어내는 독소 같은 것들도 다 단백질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보톡스, 예, 그런 것들도 다 단백질이죠. 예, 그래서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용한 물질들은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인데 우리가 단순히 먹거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자, 단백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단백질은 고유한 3차 구조를 통해서 기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3차 구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학술적인 용어 같지만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도 3차 구조를 갖고 있고 여러분이 오늘 식사하실 때 사용했던 그릇들도 다 고유의 모습을 갖고 있고 3차원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3차의 모습과 3차형의 모습과 여러분 의자의 3차의 모습은 뭐가 다를까요? 다 3차원으로 생겼는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네? 예. 네.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거죠? 네? 살아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살아있다는 것이 뭐죠?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늘 옳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시다가 오늘 비 왔으니까 틀림없이 길에 뭐가 많이 나와 있죠? 지렁이가. 지렁이가 막 나와 있는데 저도 늘 지렁이들이 이제 비 오고 나면 막 나와 있는데 지렁이 위를 지나가면서 궁금해요. 대부분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어떻게 해보시죠? 이렇게 발로 한번 툭 차보고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있다라는 것의 가장 쉬운 직관적인 영어 쓰면 안 돼요. 그 사인은 뭐냐 하면 움직인다는 거죠. 단백질은 움직이는 3차 구조입니다. 움직이는 3차 구조. 생명의 가장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는 환경에 대응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거죠. 따라서 그 움직임의 유연성이 어디서 기인하느냐를 생각해보면 단백질은 의자와 그릇과 같은 3차 구조를 가지지만 이 의자나 그릇은 그 고형된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단백질은 상황에 따라서 모습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유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라도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모습으로 변형돼서 그것이 활성을 조절하거나 다른 활성을 나타내거나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단백질의 3차 구조가 갖고 있는 아주 구별되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긴 조건이 있어요. 이게 생명체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단점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단백질이 유연하기 때문에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에 빨리빨리 유연하게 대응도 하지만 잘못하면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제일 쉬운 예가 여기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해볼 수 있는 거죠. 뭐죠? 날개라는 투명합니다. 그죠? 단백질 덩어리죠. 그거를 이제 드시려면 날개라는 홀랑 마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죠? 대부분은 이렇게 후라이를 합니다. 즉 열을 놓고 가열을 하면 이렇게 고체가 되는 거죠. 하얗게. 왜 그렇게 될까요? 단백질은 원래 고유한 모습을 갖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의 탄성 계수를 통해서 움직이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 오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모습,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저런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삶의 유연성을 제공하는데 정말 많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활짝 열려서 완전히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가 좀 재미없으시더라도 열을 받으시면 여러분의 중요한 단백질이 후라이가 돼서 오늘 피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참으시고 가능하면 강의를 즐기시면 아주 아름다운 단백질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이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자기의 모습을 탄성계수를 넘어가는 변성을 이루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으로 가고 이제 활성을 잃게 되고 이 활성을 잃게 되는 일이 이 단백질이 병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었다면 그것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육점이나 수산시장을 가면 물고기나 소고기나 저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얼음에 채워놓거나 저온에 보관하게 되는 거죠.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병원균들이 이 식품에 성장을 해서 얘를 부패시킬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단백질의 변성을 막고 신선도를 유지해서 제 맛을 잘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죠? 열을 받으면 단백질이 변성을 하는데 온도를 낮춰주면 그 변성의 기간을 오랫동안 원래의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가져가면 여러분들 이런 실험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속에서 잘 살고 있는 물고기를 꺼내서 액체 질소에 확 빠뜨립니다. 급속 냉동이 되면서 군부원은 죽을까요 살까요? 최소한 기절을 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여러분들이 냉동고에 확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놀라운 것은 그 기절한 혹은 죽었을지도 모르는 물고기를 다시 꺼내서 어항에 집어넣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예, 즉 왜 그럴까요? 이 극저온에서 여러분들의 단백질들은 원래의 형상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의 살아있는 상태이죠. 이 기간이 얼마나 긴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 기간이 참을만 하다면 그렇게 대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죽지 않고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이것은 생명과학의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셨을 텐데 불치병에 걸려서 지금의 의료기술 갖고는 도저히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뭐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 아 이제 한 수십 년 후, 수백 년 후 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점에까지 삶을 중지하고 있다가 다시 깨어나서 그때 치료받고 더 오래 살고 싶다. 꼭 질병을 가진 사람들만의 그 적용 대상은 아니고 여러분들 SF 영화를 많이 보면 요새 냉동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우주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죠? 앞으로 우주여행 시대가 오면 수십 년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일은 되게 흔할 텐데요. 미국 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가족들하고 헤어지면서 30년 있다 돌아올게 뭐 이러면은 굉장히 슬프겠죠. 예. 아무튼 30년을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작업하려고 했더니 너무 늙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인간을 얼려서 혹은 동면 상태로 해서 오랫동안 그 정지 상태에 있다 다시 깨어나게 하는 기술은 앞으로 우주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기저에는 단백질 어떻게 잘 보관하느냐, 살아있는 채로 잘 보관하느냐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많이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조심스럽게 잘 관리하고 보관하신다면 굉장히 수명을 길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열받지 마르셔야 되는 거죠. 실제로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병이 이런 예, 많은 퇴행성 신경질환들 혹시 가족들 분들 중에서 이런 걸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또 한참 사회 문제가 됐던 광우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속에 있는 중요한 단백질이 변성이 돼서 그거로 인해서 질병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질병은 아직까지도 고치기에 너무나 어려운 한번 아까도 변성이 된 단백질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은 아직까지 굉장히 어려운 영역에 해당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성공한 예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는 방법들이 아직은 요원한 상황이죠.